반갑습니다. 저는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 들어와서 한 30여 년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라고 전국의 그 지역문화재단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그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을 듣고 생각나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.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차범석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정말 전형적인 예술가시고 자신의 삶을 좀 꼿꼿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극작가 산불이라는 유명한 극작으로 시국 작가시면서 또 연극 연출을 하시고 재단 그 연극 극단을 또 운영하시기도 하셨는데 위원회 이제 문예진흥 원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본인의 사무실에 예술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한 분은 이제 예술위원회로 전환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초대 위원장을 하셨던 김병익 위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. 근데 제가 뵀던 분의 분 중에서 가장 좀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어떤 조직을 이끄시는 그 어른 같은 모습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그런 두 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. 예, 벌써 50년이 됐네요. 이제 반세기인데 제가 이제 나가서 보니까 이제 나가서 예술위원회를 보니까 예술위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후배들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예술위원회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문화예술 행정 쪽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는 게 우선 중요하다. 뭐 예전에는 사실은 진흥원 시절에는 진흥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. 문화예술 지원기구가. 근데 지금은 정말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지원기구가 생기고 있고 이제 문화재단도 전국에 한 130개가 넘는 재단이 이런 문화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위원회는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저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일이 이제 만들어지면 차라리 그런 일들을 다른 기관에 이렇게 넘기나 소위 그 뭐랄까요 산파 역할, 인큐베이터 역할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런 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앞으로 위원회가 가져야 될 뭐 지금도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원회라는 어떤 합의체 기구를 통해서 현장의 문화예술 그 어떤 욕구들을 잘 수렴을 하고 또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너무 많죠. 에피소드가 지금도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뭘 얘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오다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할 때 예술진흥실이라는 정말 예술가들을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한번 연극을 올려보자 해서 실제 그것을 실현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시를 쓰는 친구가 그 대본을 만들었어요. 한 일주일 만에 대본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만들고 이제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뮤지컬이나 좀 멋진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 대본을 보니까 그 서울역 노숙자의 얘기 나비눈이라는 그런 얘기여서 다들 싫어하던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. 근데
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하긴 했죠. 연말에 그 바쁜 시간에 저녁에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, 노숙자들이 뭐 다 노숙자들 허리를 옷 그런 거 입고. 다행히 저에게 온 안건 저기는 전 시간 뭐 저기에서 그냥 다 가장 단역으로 했는데 경찰관 투덜이 경찰관 역을 제가 맡았던 기억이 나고요. 그래서 연극을 한 5-6회 올렸던가요? 연초에 그 소극장에서 우리는 배우들은 아마추어지만 극장의 스태프들은 또 다 전문가들이라서 그 도움을 받아서 연극을 올렸는데 그 반응이 생각 외로 굉장히 큰 반응하고, 그 다음에 오셨던 그 평론가, 연극 평론가가 칼럼을 신문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. 연극 만세였습니다, 제목이. 그래서 정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이해하려고 했던,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. 연극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카메오로 그 위원장님이 출연하신다든가, 연출은 또 연극 관련 위원이셨던 심재찬 당시 사무처장이.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같이 만들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초기에 많은 그 행정을 하는데 또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엄청난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나비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술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문화,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지금 제정이 돼서 문화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, 법에. 근데 예술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. 그래서 누구나 예술은 창의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삶의, 다양한 삶의 흔적들을 어떤 예술가의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그것들을 표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그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문화예술위원회 50년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작과 병행하는 같이 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직원들, 임직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축하를 드립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시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50년을 정말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